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Color Plates. Last episode, we talked about shoulder mobility. Well, this time,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lower body, the hips, and the ankles. And he's got it. For my money, the best of the three snatches.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어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 저번 시간이 이제 꽤 오래됐죠? 많이 오래됐죠. 네, 앞으로 뭐 자주 좀 더 찍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상반신이 아니라 상체를 얘기를 했으니까 하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첫 시간에 어깨 가동성 모빌리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이 앉아받기에 그 앉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앉는 자세로 인해서 불안정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정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오늘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역도에서 왜 하체의 이 가동성이 중요한지 그리고 가동성이 좋지 못할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앉아받기 동작을 취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발목의 가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발목이 안 잡혔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발목은 되나 2차적으로 고관절이 또 안 잡히는 경우가 생겨요.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지, 물론 또 다른 범위 내에서 또 가동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크게 작용하는 것들은 일단 발목하고 고관절이 가장 앉아받기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자, 그러면 이게 발목이나 고관절이 가동성이 안 나왔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직접 브레이가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해 보시고 그때 발생되는 모습들을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거랑 비슷한 환경이 됐다면 아 내가 이건 좋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에 따른 그 훈련 방법이나 고관절이나 발목을 유연성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의 방법도 우리 동작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저희가 직접 몸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네. 네, 그러면 감독님 저희 발목부터 시작인가요? 네, 일단은 고관절도 중요하고 발목도 중요한데 일단 발목이 유연하지 않았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지금 그레이가 지금 이 제가 같이 훈련을 하다 보면 발목이 되게 유연한 편이기 때문에 네. 이 유연하지 않는 상황을 뭐 일부러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자, 지금 그냥 옆으로 돌아서 네. 자, 이대로 와. 보폭을 벌리고 앉아보세요. 그냥 네. 편하게, 네, 편하게 앉아보세요. 편하게 쭈그려 앉으세요. 네. 자, 보폭을 조금만 더 넓혀볼게요. 자, 지금 이 그레이는 발목이 이 각이 굉장히 많이 이 접혀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발목 가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 상태로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네. 발목이 안 접혔을 때의 문제점을 가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를 앞에 두고 네. 자, 얘를 앞에 두고 여기를 앞꿈치를 밟아보세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대로 똑같이 자 지금은 가상으로 앞에를 받쳤지만 발목 가동성이 안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이렇게 하고 앉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본인이 맨몸으로 앉을 때 지금 앉는 모양이랑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목 가동성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대로 앉아볼게요. 네. 자 이번에도 편하게 앉을게요. 편하게 앉아보세요. 자. 자 지금 편하게 앉았을 때 지금 여기 등 부분이 이렇게 굽어지는 현상이 나오죠. 이 아까보다는 자 이걸 폈을 때는 약간 이게 펴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앉을 때 굉장히 불편해지고 등이 많이 굽어지는 현상이 나와요. 네. 그러면 바벨을 들어올릴 때 머리 위쪽으로 바벨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다리 쪽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한번 굴곡이 한번 생기죠? 자 들어보시고 이렇게 했을 때 어깨도 훨씬 더 뒤로 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앞으로 뒤로 많이 보내고 상체를 앞으로 많이 숙이는 역할을 많이 나와 이렇게 되면
네, 맞아요. 네, 그래야 진심이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맞아지는 거를 억지로 만들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가 지금 가운데인데, 사실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서 일로 전달이 되지 아래쪽으로 전달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일어나 볼게요. 네. 자, 또 자, 발목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그레이는 이거를 받쳤음에도 불구하고 앉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앉다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쯤 되면 그때부터 아니 자, 이쯤 되면 이렇게 되는 현상이 먼저 나와요. 아, 엉덩이가 뒤로 네, 뒤로 해서 못 앉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앉아주는 현상이 맞아요.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현상.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바벨을 들어올 때 어깨에 무리는 다 가고 네. 실제로 불안정해지고 맞아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또 하나 자, 지금 이제 발목을 뺄게요. 이제 골반으로 넘어갑니다. 고관절로. 자, 지금 앉아볼게요. 지금 그레이도 고관절을 지금 계속 연습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드럽지 않죠? 자,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앉았을 때, 발목은 되나, 고관절이 부드럽지 않은 경우에, 여기서 일명 쉽게 얘기하는 버딩크라는 이 허리 말림 현상, 여기가 똑같이 발생을 해요. 고관절이 이 아랫배 쪽이 네. 이 사타구니 허벅지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제대로 굽어져 있지 유연하지 않으면 이 허리 부분을 이렇게 펴는 동작이 안 나와요. 이렇게 펴는 동작이 안 나와서 여기가 많이 굽어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숙이는 현상이 나요. 빠지거든요. 아니면 제 경우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발목이 많이 부드러우니까 여기가 안 붙고 약간 이 멀어지죠. 그런 느낌? 그렇지. 발목은 부드럽고 고관절이 부드럽지 않은 경우에는 이 두 간격의 거리가 멀어져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부하가 이쪽으로 부하가 오기 시작해요. 예, 네, 무릎이 많이 안 무릎 쪽으로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대신 얘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까이 와요. 근데 지금 오게 되면은 지금 그레이도 아직은 조금 덜 돼서 네. 여기 부분이 가까워지려고 하면 여기가 자연스레 굽어져 버려요. 그럼 나중에 무게가 실리면 버딩크가 생기므로 인해서 허리가 아파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허리 부분이 이렇게 신전되듯이 이렇게 쫙 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올 경우에는 앉으면서 스쿼트나 또는 그 스네치를 스쿼트 스네치로 받게 될 경우에 네. 부하가 허리로 다 걸려요. 그러니까 고관절하고 발목이 안 좋을 경우에는 첫째로 허리 쪽에 부담이 많아지는 거 등이 굽어져서 네. 두 번째로 이 다른 요인으로 해서 무릎 아파지는 현상 발생하고 네. 그리고 중심을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맞아요. 앉아박기가 되게 불안정해지. 그리고 바벨 위치가 앞에 뒤에가 앞으로 숙여지는 형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깨 또한 부담이 커요. 그래서 앉아박기가 지난번에 상체 얘기할 때 뭐 어깨가 아플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어깨가 부드럽다고 해서 어깨가 안 아프라는 법은 없어요. 이 고관절이랑 다리 그 발목 모빌리티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자체의 부하를 어깨가 같이 받아야 돼요. 다리가 가져가야 될 걸 어깨로 가져.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 역도를 함으로써 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역도를 하면서 아파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돼요. 어깨 모빌리티하고 발목, 고관절 이 세 군데는 역도를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만들어야 될 곳이에요. 이걸 만들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운동하는 족족 어느 정도는 올라가되 그 올라간 다음부터는 이 일정 무게 이상부터는 자, 기록이 느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아파져요. 훈련량을 많이 하면 그런 현상이 나오게끔 하면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어나도 되나요? 네, 일어나시죠. 감독님, 그러면 발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스네치를 할 때의 그런 예시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제 그레이가 직접 해볼 텐데요. 자, 네. 자, 이 우리 옆모습을 좀 보여줄게요. 네. 자, 발목이 안 좋거나 고관절이 안 좋은 만약에 둘 다 안 좋으면 진짜 안 좋은 동작이 나오겠지만 네. 둘 중에 하나만 안 나와도 비슷한 동작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한 군데만 좋지 않아도 나는 이 동작이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이 동작이 나오면 일단 난 둘 중에 한 군데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모빌리티 훈련을 따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좋은 동작들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 자, 일단 받는 동작 먼저 가볼게요. 네. 받을 때 자, 고관절이 안 좋고 그러면 여기서 자, 보폭 넓히시고 자, 그대로 자, 앉아보세요. 자, 스탑. 자, 여기 동작까지는 거의 대부분 괜찮아요. 근데
발목이나 고관절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동작을 만들기 전에 만들면서 네. 좀만 더 앉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숙여지는 동작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요 동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먼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얘는 뒤로 보내고 자, 보내게 되고 자, 더 앉아보세요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받고 자, 앉다가 더 이상 막 뒤로 넘어갈 것 같으면은 아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현상 나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앉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 발목하고 고관절이 부드럽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앉아받기를 못해요. 서서 받아도 자꾸 뒤로 어깨는 뒤로 보내고 상체는 앞으로 숙여지는 현상,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중심 자체가 상체는 앞쪽으로 쏠리고 기구는 뒤로 보내고 중심 맞춘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많이 나온다. 자, 사실 받는 동작은 딱 반드시 써보세요. 자, 반드시 다리 펴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무릎하고 발목을 먼저 접어주듯이 앉아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만약에 앞으로 숙였던 사람이면 막 뒤로 눕는 기분이 들어요. 맞아요. 뒤로 눕는 기분인데 사실 이 상체가 변함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가 않아요. 받을 때. 근데 보통 올라보시고 보통 발목이나 고관절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자, 숙일 때 엉덩이부터 뒤로 빼고 숙이게 되는 현상이 많이 나요. 맞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하고 쭉 앉아보면 자, 이렇게 앉아지는 현상이 많이 나요. 이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아, 나는 발목이랑 고관절이 별로 좋지 않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숙여지는 동작이 나오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이 발목을 발목이나 안 접으려고 그러는 거죠. 접지 네. 않으려고 안 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접히는 거죠. 그렇죠. 접고 싶죠 사실. 네. 그래서 접고 싶지만 접어지지 않을 때 부작용들은 일단 몸이 아파진다. 맞습니다. 네. 내려보시고 일단 그런 간단한 지금 그 모양이 나오는데 아마 하시면서 아 나는 서서는 잘하는데 앉으면 꼭 떨어지려고 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발목 관절하고 고관절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고 걔를 유연하게 만들어 놔야 내가 앉아 받기에 좀 더 안정성이 생긴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